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조민지입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신고식에는 대검찰청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대상자는 검사장급 신규 신고 대상자 7명과 검사장급 전보 신고 대상자 31명을 합쳐 총 38명입니다. 지난 13일 한중 수교 이후 치안 총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8층 운주당에서 멍젠주 공안부장과 중국 측 관계자들을 맞아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멍젠주 공안부장은 향후 수사공조와 범인 송환 등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으며 한국의 부패수사기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방한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사법치안협력 부문을 포함한 양국의 상호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일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보험범죄방지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지난 2009년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기구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사범 13명을 적발하고 범죄 혐의 자료 44건과 지급보험금 합계가 86억 원에 달하는 225명을 분석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각 관할 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직화, 진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와 보험사기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 재고 방안 등 보험방지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교육장에서는 검찰 정보지식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부국실별 대표 각 2명씩 총 20명이 예선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고직연별 대표 각 2명씩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개회로 시작된 검찰 정보지식인 대회는 정보화 정책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 IT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춘천지검 한재희 검사와 부산지검 김대영 수사관에게 돌아갔으며 이번 대회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9월 6일 개최되는 2012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 검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검찰 블루고기재단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명예필진과 문화해설사의 검찰 홍보 업무 분야에 대한 검찰총장 표창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기획회의에 들어간 제8기 검찰 블로그 기자단 22명은 포스팅한 기사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취재기사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엔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